예,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초간단 솔루션. 예, 오늘 사연은 해짱님께서 보내셨습니다. 시현을 활털 면적 전부를 사용해서 그을 때 활이 덜덜덜 떨려서 소리도 덜덜덜 나요. 뭐가 문제일까요? 활털을 비스듬히 해보면 될까요? 라고 남겨주셨습니다. 비올라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시현이 이제 굵다 보니까 다른 현보다 그을 때 좀 더 덜덜거린다 그 말씀이신데, 지금 이거는 그 활에 제대로 무게가 안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활털이 다 닿아 있는 건 아주 좋아요. 지금 활털을 비스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, 시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활털을 비스듬히 해서 그으면 좀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날 수 있어요. 활을 좀 더 눌러 주셔야 되는데 힘으로 누르시는 게 아니라 요 팔꿈치 있죠? 팔꿈치를 좀 더 들어주세요. 예전에 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올리라 그러셨는데,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땐 좀 오버한 것 같고, 한 이 정도는 팔꿈치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C현에다가 무게를 제대로 실으시려면 이 팔꿈치를 이 손보다 더 올려주셔야 돼요. 그러면은 C현에 좀 무게가 더 많이 실리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 상태로 활을 그으면 덜덜거리는 게 좀 덜 합니다. A형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, D현, C현, C형 같은 경우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.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올라가고 그냥 이렇게 한다? 제대로 된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완전히 이만큼 올라가 있어야 된다. 오늘은 진짜 초간단이네요. 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또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. 너무 늦게 답변을 드렸죠? 죄송합니다. 자, 다음에 만나요. 안녕.